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성교는 실과 허가 있다. 그리고 성교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는 그 군사 군대들이 식민지를 점령한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무조건 선진에서 갖고 있던 복음을 강압적으로 전달했거든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고 그 다음엔 뭐냐면 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래서 문화 인류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문화를 하고 현지화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갔고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현지인에 의해서 현지가 복음화되는 거. 그러니까 현지인에 의해서 선교가 재생산되는 시대에 왔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식민지 시대에 있어요. 지금 아까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 군데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와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 속에서 실과 허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컸어요. 하지만 결론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런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하는 거와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강압적인 우리의 스타일을 가지고 전복시키려고 애쓰는 거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 성령의 역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건 100%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면 후자는 20% 30%밖에 성취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CIS 갔다 오면서 결론을 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한 4개월 제가 선교 디보션에 나오지 않았고 제 칼럼을 여러분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이 선교 소식에 나온 게 이유는 왜 그러냐? 손 떼고 조용히 이걸 하려고 했어요, 성교. 근데 요번에 CIS 컨퍼런스 갔다 온다면 나라도 다시 나서야겠다. 결론 얻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시간에 이제 안 목사님도 안 계시고 찾지는 못해서, 그리고 한 목사님은 아예 그 자리에 늦게 오신다고 해서, 그 벨로시아의 오순절 총회장 그리고 러시아의 부총회장이 오셔서 한성우 목사님이 변한 건 날 끌고 가서 지금 얘기가 통할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까 가자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벨로시아는 굉장히 지금 핍박이 러시아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벨로루시아 총회장님 아들도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가 목회하다가 나와가지고 폴란드로 피신해서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을 정도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들으셔도 얼마나 심각한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부총회장 얘기는 전쟁 때문에 자기네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대요. 왜냐면 워치가 약해지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통과된 법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재정적인 외부와 재정적인 교류가 있으면 무조건 교회는 문 닫고 압류하고 그리고 지내간다. 그거에 자기네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IS 선교를 할 때는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터키에서 이 컨퍼런스를 했지만 이게 이미 자료는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제가 CIS 우리 선교를 할 때도 스파이는 우리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들 큰일 날 거는 위기도 넘었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누가 스파인지 몰라, 앞잡인지. 그러니까 KGB의 앞잡이가 와서 넘겨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터키에서도 물론 다 카페에 갔을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얘기했냐면 터키는 우리가 아주 자유스럽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듣고 요번에 가서 확인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선교단체가 그 이스탄불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 선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걸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선교사가 재입국하는데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간으로 보면 한 사람이 추방당했습니다. 터키는 그렇게 만만한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하인드 이러한 스토리를 안 들고서 또 터키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서 우리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아까 보신 것이 역사할 수 있죠. 노방정도 글쎄 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저거 다 찍혀서 넘어가요. 얼로 터키 정부로 넘어가요. 그러면 추방당하거나 리젝트당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서 그런 걸 다 예비해서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합니다. 단기 선교 우리 TD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카운트 자로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영적 마피 아편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반짝거리고 그만. 길어야 6개월 간다면 다 원시치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왜 그러냐면 한 군데를 1년이고 3년이고 다닌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성교지 병들게 하고 버리는 겁니다. 왜? 타성만 생기지 제자화가 안 되고 재생산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개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목회부에 얘기하고 그룹 리더들한테 얘기해도 뭐가 뭔지 몰라. 백지 상태니까.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성교의 열정을 알고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서부터 내가 당면한 사역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다람쥐 쳇바퀴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히드라든 인카운트라든 지금같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룹에서도 설득을 하고 협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결과에 물 제자와는 참 힘들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서 벗어나라고. 정말로 뭐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지화하는 그게 뭔가를 배우고 TD도 인카운트도 현지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 결신이 얼마니 뭐니 그런 얘기 말라고 병을 얼마나 고쳤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교보고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탈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건 이 시간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탈바꿈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이제 그걸 어떠냐 이제 디보션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교육받고 쉐어링하고 이래서 우리가 빨리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